사랑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자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즘 포켓몬빵이 엄청나게 유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띠부실 그 스티커를 모으고 싶은데 오늘 아빠가 그 포켓몬빵을 구해준다고 했거든요. 아빠! 사랑아! 아빠 드디어 구한거다. 아빠 웃고 있나? 어떻게 여러분 웃고 있어? 어떻게 포켓몬빵 구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아빠 그러다 한 6시간 돌아다녔을까? 한 20개나 샀지 않았을까? 몇 개? 20개. 20개? 야, 아빠가 여러분 진짜 아침 10시부터 저녁 지금 6시까지 복구했어? 우리 동네에 있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마트, 대형마트 다 돌아다녔는데요. 네. 어, 있잖아. 네 개밖에 못 구했어요. 네 개밖에. 네 개? 네 개. 사랑아, 이거 네 개 구한 것도 아빠 정말 많이 구하는 거야. 네 개. 이 포켓몬 빵을 찾기 위해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녔습니다. 편의점 한 곳 가서 이거 하나 구하고 또 편의점 한 곳 가서 이거 하나 구하고. 진짜 그렇게 구했어? 진짜 그렇게 구했다니까. 이게 다 없어요. 이거 한꺼번에 없어요. 요즘 뭐 인터넷에도 안 팔아요. 맞아. 그만큼 요즘 이 포켓몬빵이 하늘에서 진짜 별따기더라고요. 왜 이렇게 인기일까요? 그래서 네. 아빠도 어렵게 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빠가 네. 어떤 걸 사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네. 푸린의 폭신폭신 딸기 크림빵입니다. 멋있다. 요 딸기 크림빵 이거는... 그리고 도랑 로켓딸. 이게 초코롤이에요. 초코롤. 아 이거 맛있겠다. 이거는 꼬부기의 꼬부기 꼬부기 달콤바삭 꼬부기빵. 또 그다음에... 마지막 와. 도랑 고우스의 고우스 로켓. 구하기 힘들다는 네. 이 포켓몬 빵을 아빠도 네 개를 구했습니다. 네 개 중에 우리 한 뭐부터 먹어볼까요? 그리고 열어볼까요? 저는 네. 자 꼬부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하나 둘 셋 꼬부기! 꼬부기 짜잔. 와 냄새 진짜 좋다. 아 향 너무 좋은데 빵이. 어 여기 자 일단은 이 안에 있는데요. 요 스티커 뭐가 있는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띠부실 띠부실 열어봐야겠죠. 일단 빵을 한번 맛보고 네. 자 여기 진짜 거북이 등껍질 같이 생겼어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그쵸 등껍질. 그럼 요 안에 뭐가 들어있나 볼까? 없어 걸? 자 없죠. 어 아 내 책상 미안해. 내 책 아무것도 없잖아. 아, 속에는 아무것도 없네. 내 책상 어떻게 해봐야 돼. 자 먹어보자. 아, 치우면 되죠. 맛있으면 인정해준다. 하나, 둘, 셋 먹어볼까요? 어? 맛있다. 이게 설탕이 묻어있어갖고 씹으면 씹을수록 좀 달콤한 빵이네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조금 퍽퍽하다. 잠깐만요. 중요한 건 우리가 띠부실을 열어봐야잖아요. 띠부실. 네, 띠부실. 아, 뭐가 나올까? 뜯어볼게요. 뜯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나왔습니다. 어떤 친구가 나올까요? 어, 우와. 우와, 뭐야? 누구야? 짜잔! 얘가 누구예요, 여러분? 짜잔! 요 친구가 나왔습니다. 볼까? 뭐라고 써있나요? 우츠보드. 우츠보트. 우츠보트. 꽃잎 같아. 네, 우츠보트 나왔습니다. 우츠보트. 네, 여러분, 이게 여기 숫자가 있잖아요. 네. 이 숫자가 150에 가까이. 네. 가까워질수록 좋은 캐릭터래요. 아 150에 가까워질수록? 네. 이건 지금 71. 그래도 좋은 것 같네요. 71 나왔습니다. 71. 좋아, 좋아. 뭐 뜯어볼까요? 이번에는 푸린의 폭신폭신한 딸기 크림빵? 딸기 크림빵. 딸기 크림빵 열어볼게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우우! 이 빵이 엄청 커요 이거는. 짜잔. 오, 냄새는 진짜 네. 상큼한 생크림. 완전 진짜 생크림. 와, 짜잔. 어, 그럼 이 안에 또, 아, 띠부실 들어야 돼, 띠부실. 띠부실. 아직 안 보여요. 네, 띠부실. 반응. 개봉박스. 속을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자자자. 어, 오! 오! 이렇게 보였어요. 있어. 근데 너무 조금 아니야? 가운데를 먹어야지, 그럼. 자, 이렇게. 딸기잼이 있는 맛있는 크림빵이야. 딸기 크림빵. 지구에서 구하기는. 왜 부드럽네. 이거 완전 부드럽고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친구가 좋아할 것 같아. 맛있어. 어, 맛있어. 자, 두 번째 띠부실 뭐가 나올까요? 짜잔. 어? 궁금해. 어? 어? 뭐야? 어! 롱스톤. 롱스톤? 응. 야. 95, 95. 95. 롱스톤 났어, 롱스톤. 와. 좋은 건
나 거의 되게 가까우니까 좋네. 네, 롱스톤 나왔습니다. 와, 롱스톤. 이번에 초코롤. 자, 이번에 초코롤. 로켓단. 돌아온 로켓단의 초코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짜자잔. 아, 초코롤. 짜잔. 띠부실. 띠부실 위에 있네요. 아, 띠부실 있어요. 일단 빵 맛을 보고 열어볼게요, 여러분. 그냥 이런 식으로 롤빵이에요. 롤빵. 세 번째는 초코롤입니다. 초코롤 한번 맛볼게요. 초코롤. 너무 맛있다 이것도. 빵이 맛있네 일단 여러분. 얘는 꼬부기보다 더 부드럽고요. 푸딩빵보다 더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럽다. 여기 안에 초코가 씹혀. 그치? 초코가 씹히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세 번째. 근데 이거 이렇게 붙이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하나, 둘, 셋. 세 번째 띠부실. 볼까요? 이거 98이야. 98! 이름이 뭡니까? 크랩! 크랩! 보세요. 와, 98에 크랩 나왔습니다. 98 크랩. 왜 이렇게 좋은 애들만 나와? 98이면 좋은 거잖아. 그래서 좋은 애들만 나와. 크랩, 크랩, 크랩 나왔습니다. 와, 세 개가 딱 좋은 것 같아. 자, 일단은 이렇게 세 개. 생긴 것도 멋있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도 네. 어린 친구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초코여가지고. 초코 케이크죠, 이거는. 네. 초코 케이크. 돌아온 고스 초코 케이크.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짜잔. 나옵니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초코 케이크. 띠부실. 짜잔. 와,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 같이 이렇게. 아, 왜, 이게 그. 띠부실. 띠부실. 아, 뭐야? 아, 껍질을 벗겨야 되는구나. 아, 케이크니까. 껍질을 이렇게 벗겨야 돼요, 여러분. 껍질을. 아, 뒤에도. 빵들도 괜찮다, 이거. 응? 야.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약간 네. 그 제가 좀 좋아하는 보름달 빵처럼. 아, 그러네. 보름달 빵처럼 그쵸? 생겼네요, 여러분. 아, 맛있겠다, 이것도. 오, 햄버거 먹는 것 같아, 이거 안에. 괜찮아? 아, 잼! 있어요. 초코 잼이 있네요, 초코 크림. 여기 조금 퍽퍽해. 조금 퍽퍽한데 제일 부드러운 건 롤빵. 롤빵 진짜 촉촉하고 맛있어. 맛은 있네. 그죠?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마지막 띠부시. 마지막 좀 좋은 게 나와야지. 자, 마지막 좋은 게 나와야겠죠. 자,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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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부시 마지막 띠부시 열어주세요. 하나, 둘, 셋. 짜자잔. 아빠 먼저 봐요. 자, 뽑아볼게요, 여러분. 아, 안 좋은 거네. 20번 아, 레트라. 사람들이 이 친구를 그냥 햄스터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거 햄스터예요, 햄스터. 햄스터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네 장이 나왔거든요. 네. 자, 이렇게 자 네 개를 뽑았습니다. 짜자자잔. 자, 저희도요 포켓몬빵을 네. 먹고 띠부시를 열어봤습니다. 네. 재미있었어요. 좀 고생스러웠지만 아, 재밌긴 네.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재밌었습니다. 진짜 4명의 친구들 띠부시도 네. 모아보고 정말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다른 또 빵이 있다고요? 쿠키런빵. 요게 또 새롭게 나왔다고 하니까 그래요? 아빠가 한번 네. 또 찾아서 한번 먹어보고 어떤 띠부실이 있는지 여러분께 또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모든 종류 다 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 그것도 다녀봐야 돼. 자,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먹거리로 또 재미있는 놀이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하츄.